첫 시간 강의를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그렇게 다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마. 단어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질병이라는 것은 세포의 성능의 변질이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세포의 변질은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에는 두 종류의 변질이 있습니다. 구조적 변질도 일어날 수 있고 기능적 변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변질이라는 것은 그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지 못해서 꺼졌다가 켜질 수가 없는 상태. 물론 구조적 변질이 일어나면 유전자는 사실상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야. 자, 있다는 분은 강의를 정말 잘 들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질된 세포들도 본래는 뭐예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정상에서 뭐로 갈 수도 있고 비정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비정상이 바로 병적인 상태. 그러나 이 모든 비정상적인 유전자도 과거에는 뭐였어요? 정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변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그 이유는 켜져 있던 유전자 꺼져버리는데 이유는 뭐예요? 뭐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생기가 막혀버리면 꺼져버리는 비정상으로 돌아가. 자, 꺼진 컴퓨터, 꺼진 전등 다시 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만 오면? 전기만 오면. 예, 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정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막혔던 뭐가 생기가 다시 공급되면 유전자는 다시 짜잔 하고 켜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구조적인 변질이 있었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복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아무리 구조적으로 변질이 되어도 복구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를 시키는 과정을
DNA 회복 또는 DNA 복구라고 과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 회복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걸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DNA 회복.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 구조인데, 이게 여기가 정상적인 그런 구조고, 여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찌그러지고,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진 유전자도 켜질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망가져버린 유전자도 다시 구조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전부 문제가 있는 변질된 세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질되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모든 질병은 그것이 당뇨병이건 암이건 우울증이건 모든 질병들은 다 유전자의 문제가서 발생한 것이다. 유전자의 기능적인 문제, 유전자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질이 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병은 나을 수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꺼진 유전자도 켜질 수 있고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발생한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가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유전자의 변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과 또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화되는 모든 변화는 유전자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 세상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셨다니. 모든 유전자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뭐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네? 네. 타임 잡지에 대해서 특필됐는데 그렇죠? 그것은 이상구 박사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상구 박사가 추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자들이 확실하게 뭐요? 증명해 놓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등장했다. 그런 유전자 의학을, 그런 것을 증명해내는 최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을 무슨 유전자학이라고 부른다? 후성. 후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후천성.
옛날에 제가 배웠던 유전자 유형은 전부가 뭐예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후천적으로는 전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현대의학, 그렇게 가르쳤던 현대의학이 질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의학계에서 어떻게 질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질병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원인을 몰랐으니까. 왜? 진짜 원인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 그게 유전자 변질이 원인인데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병의 진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제가 배운 현대의학은 또는 아직도 질병을 증세 치료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지난 2010년 1월 18일자로 뭐가 확실히 밝혀졌습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데 유전자 변질은 각자의 뭐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돼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내가 무슨 선택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바꾼다면, 아, 내가 이때까지 이런 선택을 했구나. 아, 다른 사람은 박수 치는 것을 선택했으나 나는 항상 뭐예요? 안 치는 쪽을 선택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부정적으로만 보도록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면 일란성 쌍둥이라도 어떻게 돼? 우울증에 걸려요. 예. 자, 그래서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 이거를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선택이에요. 심지어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현미밥을 먹느냐 백미를 먹느냐, 아침에 스트레칭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나쁜 버릇이 있어.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는 뭐를 맡기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길 전문가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까지 밝혀놓은 상태에서 왜 현대의학은 아직도 이것을 환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이 병원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겼다고 지금 가르칠 수 있도록 현대의학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보면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여 종류가 되는데 어떤 유전자가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다 알고 있어 이제. 아시겠죠? 그거를 밝혀낸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라는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을 지도라고 불러요? 위치죠, 위치. 그렇죠? 아, 뭔가 위치를 내가 알려면 지도를 보자. 그러면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럼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그 2만여 가지라 되는 그런 많은 유전자들 중에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유방에 관련된 유전자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냐를 보여주는 그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참으로 첨단적으로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이 유전자 지도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샘플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맨 외부에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 막이라는 게 있고 이 가운데 세포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핵 안에 유전자들이 들어있어요. 유전자들이. 그 세포핵을 가위로 타. 세포핵은 구멍이 빵빵 뚫린 보라색, 풍선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위로 이 풍선을 자르면 안에 23개의 실뭉치가 나옵니다. 실뭉치.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세포핵을 잘랐다. 뭐가 나오느냐? 짜잔! 어? 네. 짜잔!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실뭉치가 나왔어. 지금 여기는 샘플로 한 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이 있고 이게 실뭉치야. 이런 뭉태기가 23개가 있습니다. 이 뭉치, 이 실뭉치는 바로 유전자 뭉치입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실뭉치니까, 실뭉치가 유전자 뭉치라면, 유전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꼬불꼬불한 실같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전자들입니다. 유전자 실. 이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것. 그래서 이 염색체 한 개 안에는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유전자가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뭉태기를 염색체라 그러는데, 왜 염색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참 웃기는 얘기인데, 옛날에 이 현미경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생물학자들이 세포를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끄무리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야. 세포의 구조, 상세형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세포를 물감에다가 집어넣어서 물을 들였습니다. 염색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포를 염색을 딱 시켜보니까 염색이 제일 잘 먹는 것이 염색을 잘 먹는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죠. 그렇죠. 근데 그거 뭔지 몰라가지고 요즘 염색체 그러면 물감이 제일 많이 먹는 거는 그 물감이 제일 잘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염색체는 뭐니까? 실 뭉치니까. 실이 물을 먹으면 실이 꽉 뭉쳐 있으니까 염색이 잘 된 걸로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염색체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염색이 잘 되는 물체,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습니다. 참. 그건 무식했던 때죠. 그렇죠? 근데 염색체는 알고 보니까 유전자 덩어리다. 유전자 뭉치다. 자, 근데 이 염색체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안에 23개씩 탁 들어있습니다. 근데 23개 염색체가 다 꼭 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이 크기도 다르고, 키가 달라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배열을 쫙 할 수 있습니다. 키가 똑같지도 않아. 다 키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키가 제일 꼬마, 키가 작아질수록 2번, 3번, 4번 해가지고 22번 이렇게 나가면 제일 작죠. 그렇게 딱 배열을 해놓고, 배열을 해놓고, 이제, 각 1번 염색체는 어떤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나. 2번 염색체는 어떠냐. 이래서 쫙 그걸 검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검사를 하는 과정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998년, 99년, 2000년 이럴 때 인간 게놈 프로젝트란 게 TV 신문에 맨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부를 때 게놈이라 그럽니다. 게놈 아니고, 예? 게놈. 그 프로젝트는 연구 계획이란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드디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가지고 인간 유전자 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23개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는, 꼭대기에 위치하는가, 중간쯤 위치하는가, 또는 밑바닥에 위치하는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유전자 지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그렇죠? 자, 여기 1번 염색체. 1번이니까 키가 어떻게 써요? 제일 커요. 제일 길어. 1번.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맨날 1번 아니면 2번이었습니다. 자, 2번은 1번보다 키가 조금 작죠. 그렇죠. 3번은 더 작고. 자,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폐암에 걸린 사람은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거냐?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무슨 암에 걸리더라? 폐암에 걸리더라. 대장암은 어디냐? 바로 2번 염색체 바로 여기더라. 네. 자. 전립선암은 바로 1번 염색체상에 여기더라. 알츠하이머병, 녹내장, 모든 질병, 그러니까 모든 병은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병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병의 종류가 달라? 유전자 위치가 달라서 그래. 네. 그 각종 유전자가 유전자에게 맡겨진 그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종 유전자들 위치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고장이 났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질병의 종류가 많을지라도 자, 당뇨병 보세요. 당뇨병은 여기에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게 당뇨병이야. 자, 또 보면 자, 유방암은 13번 여기. 자, 그다음에 또 보면 동맥경화는 여기 19번. 예. 네. 뭐 자가 면역성 질병은 바로 여기 21번.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뭐의 변질이구나?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그러면 그 모든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그 위치에 따라서 기능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유전자의 본질적 구조는 뭐예요? 다 이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증세 치료를 하면 병마다 치료법이 다 다를 수밖에 뭐예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걸리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혈당을 치료하려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유전자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아직 없어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와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유전자 치료하는 데야, 아시겠죠? 왜요? 왜? 자, 뭐가 막혀서?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졌다면 여기 와서는 뭐를 해야 돼? 이 유전자를 켜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 생기의 본질은 뭐라고? 진선미단 말이야.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선을 뭐요? 아는 것, 감사한 것을 아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뭐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 얼마짜리고, 네, 그밖에 몰라, 얼마. 그거 얼마나 오래 사냐? 아, 참 이쁘다. 이런 거를 몰라. 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이 아름다움 속에 있는 기가 힘이 내 속에 들어오게.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상당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옛날에는 산에 가거나 공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아주 잘 생긴 소나무 같은 나무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배를 갖다 부딪히고 등을 부딪히고, 그 뭐 하시냐 그러면 뭐 받는다 그래요. 기 받는다. 어떤 분은 저보고 자꾸 악수하자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박사님 기를 좀 받아야 돼.
귀는 그렇게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받는 게 뭐예요? 아니야. 무슨 귀는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전기는 뭐 사람이 무슨 기계입니까? 사람은 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상구 박사로부터 귀를 받으려면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 속에 있는 진실을 어떻게 알아야 돼. 그것이 귀를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므로 귀를 받게 되겠어. 아,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구나. 참 고맙구나. 알아야 돼. 모르면 귀를 못 받아.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설악산이 아무리 저렇게 있어도 그냥 제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미국 서그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데려갔더니 이 친구는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뭐 폭포를 구경을 별로 안 해. 그 제가 야, 안 좋아? 정말 좋잖아. 정말 멋있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봤으면 빨리 가자요. 그 안 좋나? 그랬더니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진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친구 눈에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살면 오래 살아갈수록 힘을 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 벌써부터 점점 힘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뭐가 떨어져 가요? 생기가 떨어져 간다고. 아이들은 아, 꽃 폈다! 사냥하면 뭐예요? 다람쥐가 나타나. 꼬마들은 어떻게? 아빠, 아빠, 다람쥐다! 이래서 생기가 나. 이쁘지? 근데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다람쥐야. 뭐 이쁘다 뭐 이런 거는 저 귀찮아. 만사가. 그래서 자꾸 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여러분이 젊을 때 어릴 때처럼 활발하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며 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뭐예요? 없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생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 죽어 나중에. 늙어버려. 그래서 여기를 정말 진선미가 넘치는 여러분 천국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겠다는 확실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택을. 네. 여러분의 선택대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박수 안 치려 한다 그러면 그건 선택이에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분은 내키지 않을 수가 있어. 오랫동안 이게 자꾸 생기가 뭐예요? 내리막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기가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잠깐이라도 연습을 해보면 이야 이게 좋은 건데 내가 왜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재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칭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다 보면 이야 이게 확실히 좋네. 네.
여러분, 스트레칭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호흡. 네, 호흡이야. 그래서 심호흡이야. 네. 심호흡을 하면서 근육을 당겨. 그렇게, 자,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근육을 당기면 뭐가 발달한다? 모세혈관이 발달해.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보다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그 시간만 해도 모세혈관이 쭉쭉쭉 발달합니다. 발달하면서 온 몸의 근육이나 장이나 내장이나 이렇게 모세혈관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 모세혈관이 발달할수록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몸 구석구석마다 산소가 공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정상세포가 이렇게 비정상 암세포로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예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뭐예요? 심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뭐 운동하게 되면 자연히 심호흡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제 스트레칭은 심호흡을 할 만큼 시작할 때는 심호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호흡을 일부러 푹푹 하면서 그래서 모세혈관이 온몸에 쫙 퍼지게 되면 온 장기에, 여러분 몸 구석구석 장기에 산소 공급이 다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면 어떻게 살아요, 주로? 숨을 죽이고 삽니다. 가만. 숨을 안 쉬어요. 가만 있어봐.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해. 그러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모세혈관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세포들이 받는 산소 공급이 아주 격감하는 거야. 그러면 세포의 컨디션이 아주 나빠져요. 그렇게 되면서 세포가 힘들어. 세포가 힘들면 힘들어도 살 수, 그런 나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깡패 세포가 세포로 변해요. 그게 암세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심호흡을 못했는데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심호흡 하시면 여러분이 세포들이 속에서 대박! 와, 산소가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 사람이 뭐를 했구나?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와, 산소 공급이 막 들어오는구나. 야, 그러면 내가 계속 암세포로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구나.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새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치유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박수만 하지 말고 함성과 함께 해봅시다. 자, 새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곳은 이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모인 데 가봤죠? 예? 암 요양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가 푹 죽어가죠. 뭐 먹는거나 뭐 풀 먹으면 낫는다 이랬었고, 뭐 개똥쑥 먹어라 이랬었고, 무슨 뭐 버섯 국물 먹어라.
아가리 구순지 대가리 구순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에너지는 잊어버리고 에너지 그 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물질에만 의존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어. 그 버릇을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뭐구나? 지금부터는 생기구나. 지금부터는 뭐예요? 힘이 중요한 거구나. 지금부터는 정신력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췌장암은 여기 18번 염색체.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도 다 우리의 선택 때문에 변질됐습니다.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도 뭐예요? 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약을 써서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천만의 말씀 있을 수가 없어. 그 약은 혈압이나 떨어뜨려주고 통증이나 완화시켜주고 혈당이나 떨어뜨려주고 증세 치료를 하는 거지 약으로 유전자가 치료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선택이다. 유전자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선택이다.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무엇을 선택하라? 진선미를 선택하라. 그렇죠? 더럽고 안이꼽고 그런 거 선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지 말라. 거짓을 선택하지 말라. 자, 결국 진선미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디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즉 내면의 선택이 있고 외부적인 선택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나쁘고 그냥 항상 시끄럽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내부적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이런 곳을 선택할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크게 나누면 이 환경의 선택인데 환경을 나누면 외부적 환경이고 내면의 환경이 있습니다. 자,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는가?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그게 유전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집돼지는 뭐요? 뚱뚱하고 뒤뚱뒤뚱 잘 뛰지도 못하고 산돼지들은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특징도 뭐예요? 특징이 송곳니가 있어. 그러면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같은 동물일까? 다른 동물일까? 네? 네. 같은 동물입니다. 아시겠죠? 진돗개하고 독일산 셰파드하고 같은 개요, 다른 동물이요. 같은 거예요. 네.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 거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개를 자기들끼리 교배를 시키니까 그 진돗개 종족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혼혈을 시키면 또 어떻게 돼? 서로 섞여 안 섞여? 섞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집돼지의 조상은 누구까? 산돼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산돼지를 한 마리 잡아와서 이것이 진짜 집돼지가 되는가 증명하려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거는 그 다음 대, 그 다음 대, 그 다음 대 가서 점점 뭐예요? 산돼지를 집에서 키우면 외부적 환경이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집에서 자라는데 점점 적응을 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돼지가 집돼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돼지가 산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게? 도망가면 3대째만 지나면 완전히 산돼지가 돼 있어요. 예. 네. 3대째 지났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리게? 1년도 안 걸립니다. 돼지들은 3개월 만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예. 그런데 3개월 후에, 자, 2대.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뭐예요? 3대. 이렇게 나오면, 금방 9개월 만에 송곳니 나와. 그러면 송곳니가 있던 산돼지들이 집에 오면 송곳니가 없어져 버려요. 수십 대를 지나가면. 왜? 집에서 크니까 주인이 자꾸 먹는 거 뭐예요? 갖다 주니까 이 산돼지들이 송곳니 가지고 땅을 파고 뭐 그래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송곳니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지면 점점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곳니 안 나와. 그러나 집돼지가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집돼지들이 산으로 도망가면 금방 뭐예요? 3대째만 송곳니가 나오고 유전자가 다시 켜져. 참 그 돼지들이 똑똑하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산에 사니까 조상들이 옛날에 송곳니가 있었다는데 송곳니 유전자를 켜야 되겠네. 그래서 집돼지들이 산으로 가서 이야 해가지고 자기 유전자 켜요. 걔네들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송곳니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알아요. 알고 T세포를 암세포 있는 쪽으로 보내.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에 탁 근접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 네, 꺼져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쫙 켜준다고. 그러니까 꺼져 있던 송곳니 유전자가 켜지는 거하고 우리 사람의 몸에 안에 있는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꺼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완전히 접근했을 때 다 켜지는 거 그 같은 이유야.
그거는 우리가 켜는 게 뭐예요? 아니잖아. 뭔가가 있어. 그렇죠? 만약 어떤 필요가 생긴다면 그 필요한 유전자를 확실히 알고 어떤 유전자인지 확실히 알고 그 꺼져 있는 필요한 유전자를 켜주는 뭐? 생기를 주는 보내서 그걸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 클릭 안 해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저절로 켜지는 건 뭐예요? 아니야. 우리가 원하면 뭐예요? 자, 커서를 보내가지고, 화살표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타닥, 클릭해야 유전 프로그램이 착 켜지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된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켜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롭다 그래? 신비롭다. 초인간적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돼지의 유전자든지 인간의 유전자든지 모든 유전자들은 초인간적인 신비의 차원에서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컴퓨터가 뭐 생각이 있다면 야, 내 화면에 뭐 이런 게 툭툭 나타났지?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초컴퓨터적 존재가 있어. 초컴퓨터적 존재는 누구요? 컴퓨터 주인이야. 인간이야. 그 인간이 자판으로 컴퓨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는 게 착착착착 바뀌지.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의 주인이 있어. 아시겠죠? 야, 여러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렸냐?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나의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었다. 자, 우리가 산돼지, 집돼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아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외부적 환경이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은 이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환경, 자, 외부적 환경은 바뀌었는데도 이 외부적으로 바뀐 효과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외부적으로 몸뚱이는 설악산에 와 있지만 내면의 마음에서는 아직도 서울에 있는 사람. 그럼 그러면 효과가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숲도 보고 여기 공기는 확실히 다르구나. 공기 좋다. 이제 이런 좋은 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수 더럽게 없어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젠장
이런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풀이나 먹고 말이야.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안 낳는 선택이야. 내 내면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 자, 내면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쩌녀에게 지난 첫 번 강의에 일란성 쌍둥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외부적 환경이지만 내면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보다 내면적 환경에 더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코끼리를 봅시다. 요즘 아프리카에 이 코끼리들이 뭐가 없어지냐 하면, 네. 뭐가 없어져가요? 상아가 없어져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해가지고, 코끼리가 본래 상아가 있는데, 이 상아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장래가 뭐예요? 점점 정상적이던 것들이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큰 멋있게 상아가 쫙 나 있는 코끼리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아, 상아. 이게 있어야 코끼리들이, 예? 네? 뭘 찾아먹기도 하고, 그렇죠. 네. 상아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어. 왜 그럴까?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왜?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같은 환경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 한 20년 동안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면, 결국 상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꺼져버렸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른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코끼리. 나 상아가 없어.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발달한 동물이에요. 이 아프리카 사는 그 얼룩말들 많잖아요. 그 얼룩말들은 감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자기 새끼가 사자한테 잡혀 먹어도 어떻게? 뻔히 쳐다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새끼가 다 뜯어먹히고 죽으면 그냥 가버려. 근데 코끼리들은 어떻게? 총에 맞아서 친구 코끼리가 쓰러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간 뒤에 코끼리 전 가족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울어요. 네, 눈물을 흘려요. 낙타도 그렇게 울더라고. 그 뭐 하면서 코끼리
코끼리 코로 이렇게 그 죽은 친구 시체를 어루만지면서. 특히 새끼가 죽었을 때는 뭐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이모도 오고 다 와서. 그래서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 자, 그런데 빵 총소리가 나서 도망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친구 코끼리가 쓰러져 있는데 상아가 없어.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 코끼리들이 뭘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인간들이 뭐를 원하는구나? 우리 상아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면 뭐예요?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는 쪽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원칙 중에 이제 그 이 과학자들은 선택이다. 그렇지만은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생각의 생각이 얼마나 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 회복의 정도가 결정된. 그러니까 유전자가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건 내 생각의 변화에 달렸다. 생각의 변화는 무엇에 따라서 그 생각의 변화의 정도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그 알게 되는 순간에 받는 뭐예요? 깨달음, 감동. 아, 그걸 몰랐네. 그게 그렇게 됐구나. 이거를 깨닫는. 이야, 그 깨달았을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알았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뭐요? 죽어도 좋다. 만큼 그럴 수 있을 만큼 이야,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는 내가 이제 안 살겠어. 이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동 딱 느낄 때 유전자 왕창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것도 충격이야. 그렇죠? 이야, 사람들이, 인간들이 상아를 펴갔네. 상아를 잘라갔어. 충격을 봐. 그래서 이런 거는 부정적인 나쁜 충격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뉴 스타트에 와서 새로운, 좋은, 정말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는 그런 깨달음과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함성을 칠수록 그 충격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노력을 하셔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점점 달라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 분위기가.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는 철저한 권위주의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화를 그렇게 안 내도 돼. 되는데, 일부러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괜히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고 뭐요?
이래가지고 밑에 사람들 유전자 뭐요? 팍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유전자도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 그럼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 사회, 예. 권위주의,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무슨 분위기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 습관이 오래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꾸 웃으면 권위가 떨어진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강의하면서 뭐요? 온갖, 온갖 지랄? 예. 네. 이 권위 다 떨어져. 그러니까 제가 제 권위를 지키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 유전자 잘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구 박사의 권위는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저는 권위가 중요한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서로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고 주는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라는 그 속에는 보면 뭐가 있기 때문이요. 네, 사랑 속에는 진,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기, 그 힘의 원천이구나.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남편들은 마누라한테 더 이상 폼 잡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 폼 잡던 신랑이 있어요. 마누라 그냥 팍팍 눌러놓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조그만한 마누라가 살아남는다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확 달라졌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달라져서 얼마나 사랑을 표현 이제는 옛날에 잘못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 유전자가 확 켜졌어요. 예. 네. 남편이 암에 걸려서니 마누라 유전자 얼마나 꺼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 나는 이제 암 걸려서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너는 다른 데 시집 가.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린 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자꾸 시집 가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시집 가지 마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데 마누라는 약제사예요. 약제사가 뉴스타트에 와 있는 거 보면 참 진짜 착해. 약에 의존하라. 그러지 않고, 이 뉴스타트의 길이 약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래서 참, 자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데 여러분 부디 외부적 환경은 이미 변해 있으니까 외부적 환경 속에는 공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음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억지로 바뀌어 드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입니다. 내면적 환경은 이 강의로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이 강의대로 내가 그래 내가 저렇게 실천
나라로 옮겨야지. 이런 그 확신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